미친 나 죽이 눈이 왜? 존나 쉬운 문제 어떻게 터뜨리지? 틀릴 수가 없는데. 제대로 계산해.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얼마. 이렇게 며칠을 풀치고 있는 거. 아? 풀치고 있는 거. 어? 아니야? 아, 이 정도면은 나 되는 건데? 저 잘 나댄다. 아, 이겁니다. 1호 팔고 안 되겠다. 역함수네. 역함수네. 왜? 어떻게 해야지, 그냥. 근데 할만 하지 않나? 할만 안 이거 터프 어려워요? 아, 그냥 할만 할 것 같은데. 아, 터프? 네. 터프는 당연히 어렵지. 야, 터프는 원래 어려워. 근데 그냥 할만 하긴 한데, 그래도. 터프 몇 번이에요 다? 풀었어? 응. 짝수예요? 지금 설마 오 뭔 짝수야?
아, 오케이. 잘했어. 오, 맞았어. 오, 요. 살아있네. 지금 물 마시고 있어. 물?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이야. 언니, 뭐야? 소중아, 재능! 이제 여기까지 쳤습니다. 9까지. 어, 그래? 물 좀 마시고 있어. 빨갔다 와. 한 개만 더 하고 싶다고. 빼고. 아, 싫어. 갔다 와도 그냥. 갔다 와, 그냥. 아니. 뒤에 또 떠나주니까. 힘들어요, 진짜. 정말 힘들어. 근데 오지 마, 그냥. 자, 볼게요. 야, 이거 만약에 이거 푼 사람들을 혹시 이거 좀 어려웠으면은 얘기 들어봐. 뭐. 얘 동학부 F프라임X라고 그랬으니까 뭐 얘 정도는 벌 수 있겠지? 미분함을 F프라임X 구하자. 차근차근히. 네, 미분함 이렇게 됩니다. F프라임X는 앞에 거 미분하니까 LX 남고, 얘 냅두고 얘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플러스 1 되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돼가지고 LX가 됩니다. 아, 오케이. F8X 구했는데, 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역함수는 X랑 Y를 바꾸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Y는 LX로 돼 있는 건데, X랑 Y를 바꿀 수 있지? 그래서 X는 LN Y가 되겠고. 그래서 LN을 죽이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X. 따라서 GX가 익스포넨셜 X제곱됩니다. 아, 그래서, 적분하면 됩니다, 이제. 적분해가지고 0 넣으세요. 아마 나올 겁니다, 똑같이. 뭐, 재밌는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재밌었다. 자, 갑시다. 맨날 나오는데요. 맨날 나와. 진짜 토할 것 같아, 이제. 자, X는 여기서 연속이랍니다. 자, X는 여기서 연속이래, FX가. 그러면, FX가 필요하겠군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게 소함수니까, 뭐 할까? 적분합시다. 적분합시다. 자,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FX는, 접근합시다. 자, 하트 공식으로 먼저, 가면은, 암산이 너무 힘든가? 수고 시작하자. 그럼 이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EX, DX. 이렇게 되겠네. 접근합니다. 이제 접근. 예, 2분의 1 접근하면, 2분의 1, X가 되겠고, 접근합시다. 차근차근히 계속 쫄지 말고 계속 먼저 쓰고 시작해. 이렇게. 자. 속적? 아, 겉적분 먼저. 얘를 적분하면 일단 뭐가 돼? 사인 EX. 그 다음에 속적분?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됐습니다. 플러스? C. C1. C1. 왜 C1이 쓴지 알지? 네, 밑에 C가 두 개 나와서. 그렇지, 얘도 있으니까. 맞지? 자, 밑에 거 적분합시다. 얘는 족밥이네. 적분하면 K? 사인 X. 플러스? C2. C2.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네. 자, 미지수분도 몇 개? 한 개? 두 개? 아, 세 개. 세 개. 맞지? 정보가 몇 개 필요하냐? 세 개 필요합니다. 교과서 문제니까 집중하세요. 적분까지 했고, 2분의 파이가 1이 갑니다. 자, 2분의 파이 어디에 넣을 수 있니? 위쪽. 왜? 연구하다 그래. 나이스. 됐자. 자, 그럼 이게 되냐? F. 2분의 파이는? 되면 되지? 네. 불러줘. 4분의 파이. 아, 4분의 파이? 0대요. 아, 0대네. 그럼 플러스 C5. C1이 몇이래? 1. 1. 오, 오. 존나 드럽게 주는 거지? 굳이 이렇게 할 때는. C1은 또 뭐야? 1 마이너스? 이제, 됐습니다. 다음. F도 뭐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몇이래? 1.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네. 사인 마이너스 2는 파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K 플러스 C2가 몇이라는 거야? 1. 1이 됐습니다. 맞지? 네. 시각이 더 필요하다. 어디 있어, 정보? 0대입해서 갔다 왔는데. 그렇지, 여기서 연속. 밑줄. 여기 0대입하고, 여기 0대입하고, 같아야 돼. 아, 여기 0대입하고, 여기 0대입하고, 같아야 되죠.
따로 가겠습니다. 영 대입하자. 맞지? 네, 이거 영 대입. 그래서 갔다라고 돈 대입. 이거 영 대입 합해지네. 영 대입 좀 시원만 남. 시원만 남네? 1만 4만 8이냐? 네. 아. 여기 영 대입 하자. 시툰. 아. 끝났네. K 가는 게 정답이지. 네. 시툰 나왔네. 아, 하자.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1. 0 0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렇지. 좋은 암산.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괜찮겠니? 네. 얘들아, 강의 별도 두 개 치고 가자. 아,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나온다면, 나온다면은,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제 7번에서 12번 사이에 나오는 문제가 될 거예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걸 적고 두고 내야 되니까 친절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와 시간 진짜 빨리 간다. 30분 남았어 벌써. 자 대체 자 지금부터 1594랑 1595를 한번 풀어보세요. 1594랑 1595를 풀어보세요. 이러고서 이러고 풀어보네. 아, 끝에 다 달았네. 더러워졌네. 응? 이제 더럽긴 더러워. 너무 더럽잖아. 오늘 훔쳐갑니다. 뭐? 작게 하시네. 어, 떡볶이 다 먹었다 이거지. 먹었다 뺏어. 쪼잖아 보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쌤이 드시면 제가 뺏어 드릴게요. 그냥 토너. 생각난다. 우리 때 중학교 때 막 노란 국물이라고 유행했어. 노란 국물도 처음 들어보죠. 단무지 아니에요? 단무지. 아 그 아스파스. 너 어떻게 봤어 그거? 그거 미친 너 어떻게 봐? 일본인가? 어 맞아. 봤어요. 아 그럼 봤어? 아 저 생각나. 그 선생님들이. 네 학교에서 말해줬어요 그냥. 진짜? 그래서 찾아왔어. 형 뭘 찾아먹은 거 같아? 카레 먹고 토하고 먹고 토 먹고 토하고 먹고 있잖아 이 새끼야. 뒤질래. 노란 살 아니잖아요. 어? 노란 살 아니잖아. 카레 먹고 왜 토해? 그거 누가 뭐 말했어. 돈 준다고 하고. 어떻게 알았어? 그거 깎고 들었어. 얘기한 거 있잖아. 자기가 카레 먹고 다 토해. 토한 걸 다시 다 먹어. 토한 걸 먹는다고? 어. 그리고 다시 토해. 그것도 다시 먹어. 얼마 주네요. 맞지? 한 10억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 시험 받고 자살. 맞아. 어, 내가 들은 소문에, 중학교 들은 소문에 막 그랬어. 진짜? 자살. 얼굴 팔려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아무튼 그랬대. 동영상 남았어요? 동영상? 남았지. 당연하지. 뭐라 줘야 레전드였고. 뭐라 줘야 돼요? 노란 국물. 어디야? 인터넷? 몰라, 임마. 어떻게 볼게. 국물이 처음이야. 노란 국물이라고 나올걸? 그거 이제 아류작으로 엄청 많이 나왔어. 갈색 국물도 있었고. 빨간 국물도 있었고. 아, 나 토할 것 같아. 아, 토할 것 같아. 나 어린 나이 그걸 왜 봤나 몰라. 저기 1학년 때 진짜 호기심 많을 때. 그래서 나 근데 애들보다 더 더러운 수학 실력의 소유자들을 만나서 괜찮아. 넌 아니겠지? 나도 아니야. 어, 다 풀었어?
EX? EX 미관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어, 맞아. X분의 1은 X분의 1 미분하면? 그렇죠. 적분하면? 네. 그럼 X분의 1 적분하면 A당 X라고 했잖아. 뒤지게 봐줄래? 안 되겠다. 임지훈은 뒤졌어. 뒤졌어. 진짜 너무 늘다 이거. 어, 리모컨 입에 든다 진짜. 아니요. 1이. 아니야. 그래서? 아니, 아니 여기 때문에 거기. 어. 그건 여기 때문에. 어우, 잘해. 잘해. 자신감 있는 것 치고는 못한다. 어, 체크 되게 자신감 있게 하길래는 맞은 줄 알았지. 제발 지무가. 예. 우리 그 체크할 때는 겸손하게 체크하자, 알겠지? 예. 일단 여기까지. 어. 95. 야, 열심히 푸시고. 35분까지 신고하겠습니다. 놀아주고. 아, 마지막. 미친놈하고 틀기만 해봐, 뒤져 진짜. 어. 그리고 오늘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치안 조금 더 배우고 집에 갑시다. 아, 드디어 지적까지 왔구나. 죽게 살기로 했네. 기억 잘 되게 안 하고 한국, 한국에서 한 거야? 아니에요, 일본 한국이지. 되냐? 나 와이파이가 안 되지. 데이트를 볼 만한 건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진짜. 네, 보겠다는데. 동영상인데? 네트워크인데? 와. 차트. 엄청 어려워. 제가 이제 마이크, 와이프를 교환한 거야.
왜? 와, 나 깜짝 놀랐어. 왜? 와, 아침부터 말했지. 아침부터 나왔어. 여기서 좀 말할 수 없는 거야. 말해. 아야, 아침에 그냥 보는 중이야. 이거 나 깜짝 놀랐잖아. 말로 할 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왜 나와? 나 몰라. 뭐라고 하면 춤이 나온다는데 안 나와. 빨리 끊어봐. 그게 너무. 아 싫어. 진짜 대단해. 어, 말 말해 진짜. 그냥 진짜. 진짜요? 어. 나 안 몰래. 아 나 뭐 안 몰래. 왜? 아, 화장 장면까지 봤어. 먹는 거 못 보겠어, 더 이상. 소리 나서. 와. 아, 나 잠시 먹고 올게. 자, 갑시다. 아, 1분 빨리 빨리 나왔어요. 뭐, 아, 돌아보면 토하면 35분 꼬지야. 5가지 안 줘, 임마. 와, 쌤 방금 돌아보면 봤거든요? 토하는 장면까지만 봤어요. 와. 아, 보지 말라 그랬지. 와. 아, 나쁜 거 타봐, 맨날. 어우씨. 얘들아, 눈이 들어봐, 이제. 7학년 기본 배울게. 2학 8번부터 가자. 표정 맞냐? 2학 8번이야. 아, 저 큰 주제다. 큰 주제다.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접근법을 배울 거야. 오, 예. 예. 아, 자, 봐봐. 얘기는 이렇다. 아, 이제 치안 접근. 좀 제목 같은 건 크겠어, 알겠지? 찾아보기 편하게. 아이디어는 이래. 아이디어는 이래, 봐봐. 아,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할 수 있을 거라, 미분. 자, gx분의 t,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은, 겉미분 먼저 할게. 겉미분 먼저 하니까, f', gx 이렇게 되겠지, 맞지? 네. 속미분 하자, 속미분 하면. g, 어, prime, x, 막 이렇게 되겠지, 맞지? 네. 괜찮아? 네. 아, 그럼 봐봐. 얘를 미분한 게 이거지, 맞지? 네. 어, 미분한 게 이거야. 그럼 얘를 적분한 게 뭐야? 그거야. 아, 그지, 맞지? 여기서 아이디어가 파생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아, 뭔 개소리냐면, 얘기잖아요, 쟤. 네. f'gx 곱하기 gxdx를 적분하면은, 아, 이 새끼가 될 것이다. 알겠어? 네. 어. 어떻게 말겠어? 아,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적분하는 그, 테크닉이 치안 접근법이야. 너희가 눈여겨봐야 될건 하나야. 얘를 접근할 것인데, 얘 접근할 것인데, 봐봐. 여기 미분한 게 G'X. 여기 미분한 게 여기 들어있지, 맞지? 그럼 치안 접근법을 좀 의심을 해줘야지. 네. 아, 자, 미분한 게 여기 붙어있으면은 제발 치안 접근법을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걔를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어. 조그만 테크닉을 이용해서. 알겠니? 아, 자, 그래서 이 잘 따라와봐. 잘 따라와봐. 잘 따라와봐. 잘 따라와봐. 아, 문제 좀 많이 풀어줄 거야. 1로 곱할. 1로 곱할. 어, 1로 곱할. 얘가 뭐냐면, 인테그랄 x
f, x제곱, dx 이렇게 있어. 아, 이제 적분 한번 해보래. 이제 적분 한번 해보래. 너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어. 얘를 미분하면은 뭐지? dx. 미분한 게 여기 있지. 2만 붙이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미분한 게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이런 식으로 적분해낼 수 있다는 거야. 알았어? 근데 계속 말했어. 살짝 테크닉이 필요해. 그래서 그 테크닉을 암기를 하자. 알겠지? 테크닉 쓰는 거 잘 들어봐. 자, 테크닉 간다. 테크닉. 이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돼. 치환적분법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치환 때문에 치환적분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치환을 한 다음에 얘기 잘 들어. 자, 이제 미분할 거야. 뭐 한다고? 미분. 미분할 거야. 봐봐. 미분할 거다. 이게 미분한 거야. ex. ex 맞지? 그리고 반드시 잘 그럼. 어떻게 깊게 들어갈까? 쉽게 갈래 그냥. 쉽게 갈래? 알겠어. 그냥 편미분이라고 하자 그러면. 봐봐.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생각하자. 네. 그러면은 얘는 먼저 미분을 해야 알겠지? 네.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증거로 dx를 붙여줘 반드시. 알겠어? 네. 어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거 생각할게끔 알겠지? 네. 어 쉽게 가 쉽게 가. 얘는 미분해봐. t 미분한 뭐야? 1. 1이지 맞지? 어 얘도 미분해. 미분해가지고 1이지? 대신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래가지고 dt를 붙여. 알겠어? 어 그래가지고 dt를 붙인다. 알겠니? 아,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과정이 있어. 두 번째 과정이 뭐였냐면은 자 양변 미분해 주는 거. 근데 지금 중요한 게 dx랑 dt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명심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식 써면은 게임 끝. 자 봐봐. 식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인테그랄 잘 봐. 인테그랄 앞에 2분의 1이 있었지? 응. 아 있었고 2x dx 보여줄 거? 네. dx 얘가 뭐래? dt죠. dt죠. 근데 얘를 dt로 바꿔요. 얘를 dt로 바꿔요. 괜찮아? 네. x제곱이 뭐였어? t요. t였지? 그럼 ft로 바꿔줄게. 그러면 와 진짜 더럽게 생겼던 식이 깔끔하게 이렇게 바뀌었고 ft는 적분하면 뭐야? 라즈 ft. 괜찮아? 네. 어, t에 적분하면 이렇게 돼. 2분의 1에다가 라즈 ft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근데 끝까지 듣자. 우리는 뭐 했니? 치환했지? 치환을 했으면 반드시 그 환원을 마저 거쳐야 되겠지? 네. 자, t가 x제곱이었지? t가 x제곱이면 끝나겠다. 너희는 어떻게 돼? 2분의 1, 라지 F, 어, 이렇게 플러스 C. 끝. 괜찮아? 네. 아,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 되겠고, 얘기 들어봐봐. 1199번 봐봐. 자, 뭐냐면, 이번에는 F'X가, M'X가, 자, 6X 플러스 3 되겠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F1은 1이고 F0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아, 원함수니까 적분할까 알겠지? 좌변 적분하면 일단 fx가 되는 거 맞고 우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돼. 6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관찰하자. 관찰하자. 두 함수의 곱골인데 두 함수의 곱골인데 봐봐. 두 함수의 곱골인데 미분한 여기 들어가 있어. 느껴 느껴 느껴. 자 봐. 얘 미분한 뭐야? 이게 x 비슷 그 비슷하게 생겼잖아. 응. 맞지? 원래 뭔가? 3으로 그래. 3으로 뭔가? 3으로 어떻게 돼? 2x 플러스 1 되고 얘는? 3으로 그럼 얘 미분한 게 여기 있잖아. 네. 그러면은 치환 적분법을 의심한다고 무조건. 응. 알겠어? 자 방법대로 간다. 시작. 첫 번째 치환해야 되겠지? 응. 이 새끼 치환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뭐로 치환해? 괜찮아? 그 다음 뭐하라고 그랬어? 미분 맞아? 미분하면 2x 플러스 1에 그렇지 dx 그렇지 dx 얘는 미분하면 1 dt 아 그 dt 알았어 됐어? 네. 아유 dx 빼면 돼 됐지? 네. 끝났다 그러네 갈까? 자 한번 자 인테그랄 앞에 3 있었고 맞지? 네. 2x 플러스 1이랑 dx는 뭐야?
DT. 알잖아? 아, DT 났어. 그럼 이렇게. 얘 뭐였어? T. T. 그럼 T 제곱이지? 네. 아, T 제곱.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적분하면. 3분의 1. 3분의 1. T. 16. 대제곱 플러스. T. 아, T가 있었지? 응. T 이거 있지? 응. 아, 세제곱.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몇 제곱? 16. 9제곱 플러스 15. 괜찮아? 네. F 1이 1이라며. 네. 1은 여기 1 나와야 돼. 네. 내가 암산한다. C, E, 6, 8. 아. 0 두면. 암산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정답. 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어, 그러니까, 어. 이 두 개가 이제 미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봐. 다 찌박꼬라봐, 찌박꼬라봐. 봐봐. 합성함수 미분하면 이렇게 돼. 맞지? 아, 그래서, 아,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놈 있지? 얘를 적분하면은, 뭐 얘가 되겠구나. 맞지? 그래가지고, 어, 근데 얘가 뭐 어떤 꼴이었냐면, 잘 들어. 잘 들어. 자, 최종 정리야. 봐봐. 두 함수의 곱으로 돼 있어 일단. 두 함수의 곱으로 돼 있어 맞지? 응. 그럼 봐봐 잘 들어. 이게 사실 곱적분이라는 거야. 곱적분. 그러니까 곱미분은 되었잖아. 응. 근데 곱해져 있는 거 적분하는 거는 완전 우리한테 신세계야 맞지? 그래서 곱적분도 배운 거야. 우리 이과생이라서. 근데 그 곱적분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갈래가 있어. 네. 치환적분법이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적분법이 있어. 부분적분법이 최종적으로 제일 어려운 적분법이야. 그 이과생이 배우는 계산법 중에서 최강 난이도의 어려운 계산이거든. 그 전에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곱적분의 한 갈래인 치환적분법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치환적분법을 아무 데나 쓰는 건 아니야. 두 함수의 곱으로 돼 있지만 또 뭐 가장 중요한 거 미분의 관계가 있을 때. 어 미분의 관계. 미분의 관계가 존재할 때 알겠지? 존재할 때 우리는 치환적분법을 의심하는구나. 되겠어? 네. 아 이렇게 가도록 하자. 자 필기할 거 자 필기하도록 하세요. 진짜 중요한 계산법입니다. 야 8분 남았다. 실화냐? 진짜 오늘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났네. 왜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네. 이거 보고 좀 뒤지나 보겠는데. 아 진짜? 맨 저희 두 뭐예요? 두 함수의 곱. 그냥 네. 예쁘지? 이거 곱하다 봤어. 진짜 처음 근데 좀 뭐예요? 어? 미분의 관계가 아 미분의 관계가 존재. 아, 아 그 성이 예쁘지? 네. 아 고맙다. 봐봐. 임지욱 뒤졌어. 그래도 잠시. 어? 아니 재민이도 정치를 하잖아. 네. 아니도 저렇게 대도 좀. 진심을. 어. 그래 진짜? 네. 그나 너 진심으로 너 남기고 싶다. 남아. 네. 12시까지 하는 거야. 어 12시 가야지. 어차피 진국이 어차피 도서실 가거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다 정할 게 뭐였냐면 여기 뭐였냐면 송재근이 너 2시에 온다고? 야 아마 끝나면 어 송재근 2시에 오는 거고 야 그 지목이랑 서현이 어디 가지 그러면? 너 여기서 원래 3시였잖아 상현아 네. 아, 동현아 너 그 뭐야 토요일날 과학관 가잖아 또 영어학원도 가잖아 과학안 가? 너 영어학원 언제 가? 4시 시작해? 타이밍 완전 엇갈리네. 완전 엇갈리네. 얘를 끝나보네. 그래. 죽어봐, 같이 죽어봐. 어. 같이 죽어봐, 어떻게 왔어? 일요일 시간 똑같죠? 그날 뭐라? 네, 똑같습니다. 나 뭐 줄게. 뭐? 별로 안 먹어. 어디 줄게, 내일. 야, 다 필기한 사람은 두 문제 지금 연습해봐. 네. 1588, 1590.
그럼 연습해봐. 맨. 아, 질문해. 저거요. 아. dx 곱하기 dx. 아. 근데 t를 치환한 거 알 것 같아요. t를 치환한 거랑 같다는 건 좀 없어. 그냥 미분하면은 dx dx 되지? 얘 미분하면? 아. 얘 미분하면 dt지? 아, 그거예요? 아, dx dx가 dt야. 어떻게 해요? 어? 해봤는데. 너 잘 봤어? 응. 기다려. 하면 하냐? 쉽지 그냥. 미국보다 더 쉬운 것 같아. 공식만 암기하면 돼. 갑시다. 또 있어요? 당연하지. 시간 알차게 써야지. 마지막 5분 10분 솔직히 진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데? 마지막 5분 10분 있잖아요. 집에 갈 생각이 들이 안 들어서. 맞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르칠게. 유형이 60개 남았는데 유형이 60개 남았었는데 그리고 오늘 10개 끝냈잖아. 50개 남았어. 보람차지 않냐? 50개 남았어. 이제부터 끝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자. 가자. 이거 볼게요. 보여야 돼 맞지? 유리식이죠? 유리함수인데 그럼 1차적으로 무조건 LND 기법을 의심해봐야 돼. 이게 미분한 게 여기 있습니다. 네. 맞지? 네. 그래서 좌변 적분하면 fx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이거는 얘 미분하고 여기 있잖아 바로. 네. 뭐라고 써? LND 그렇지. x 플러스 x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끝났네요. 대입해서 계산해서 알겠지? 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집에 갑니까? 다 똑같아요 그치? 네. 에,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해 이거. CR 적분 쓰지 말고 그냥 배웠던 거 그대로 하세요. 자 다음 260번. 하나만 왜 260번 해야지. 와 그래 힘든다. 이게 뭐 한 거냐 그냥 확인한 거지.
확인한 거잖아. 확인한 거는 한 게 아니야.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두 함수에 곱으로 돼 있지? 자, 일단 두 함수에 곱으로 돼 있고. 자, 뭐가 보이냐? 이 새끼 미분한 거. 보여? 네. 아, 보여. 그러니까 미분의 관계도 보이지? 됐다. 완벽하다. 무슨 적분법? 치환적분. 치환적분법. 자, 그래서 치환적분을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출발. 첫 번째, 치환해야 되겠지? 네. L6.8.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치환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치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예, 오케이. 자, 그런데 너희들한테 이걸로 안 할게. 어, 아, 이걸로 안 할게. 전체를 치환하는 방법 알려줄게. 아, 너희들은 전체를 치환하는 걸 생각해. 아, 자, 이게 더 현명할 겁니다. 전체를 치환하세요. 자,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 무리식은 알맹이를 치환하지 말고 전체를 다 치환해. 그게 더 계산이 빨라. 자, 그래서 봐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살짝 다른 테크닉이 필요한데, 원래 우리 상태에서 미분해서 잖아, 맞지? 얘는 좀 달라. 얘는 양변 제곱이래. 그러면 얘 조상님들이 훨씬 이게 편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해 줄 거야. 제곱하면 뭐가 되냐? 알게 되니? 네. 얘는? 뒤집어. 어, 맞지? 그 다음에 미분하잖아. 알겠지? 그럼 미분하면 2x 플러스 2 dx. 얘는? 따라왔니? 난 끝났어. 다 대입하자고. 자, 다 대입합니다. 3번. 자, 대입합시다. 이거 지났지? 보면은 x 플러스 1이 있어. 그래서 앞에 뭐 들어오면 되죠? 2. 아, 여기는? 2. 2분. 근데 아, 2분 해가지고. 네. 자, 그럼 보이냐? 얘랑 얘가 뭐야? 2dt. 그래서 인테그랄 앞에 2분의 1 깔아주고 2t 깔아주는 거 이렇게. 따라왔니? 네. 네. 다음. 자, 이게 뭐였냐? t였지? 응. 네. 괜찮아? 네. 네. 끝났습니다. 정선지지? 네. t에 제곱. 제곱이네. 적분하자. 3분의 1 t에 4제곱 플러스 c. 뭐 할 거? 뭐 하나. t가 이거 있으면 됐죠? 네. 넣으면 3분의 1. 자, 암산한다. 네. x제곱. 아무 상관없어. 노트북 쓰자. 따라왔니? 네. 어, F0은 0이랍니다. 네. 0 넣읍시다. 0 넣으면 그러면은 루트 3. 루트 3의 세제곱이지? 네. 루트 3의 세제곱은? 3루트 3. 3루트 3, 그렇지. 이거 곱하면? 루트 3. 그렇지. 그럼 루트 3 플러스 C는? 0. C는? 마이너스 3. 알았어. 4 되면 되겠습니다. 4 넣자. F4. 3분의 1 곱하면 루트 16? 8? 27? 네. 네, 27. 오케이. 27, 루트 27에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가자. 3분의 1 곱하기, 27 곱하기, 루트 27, 마이너스 9. 아, 27,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26, 루트 4. 고생했고. 아, 필요한 거 소개하시고, 집에 잘 가세요. 다음에 오면은, 일단, 무의식부터 다시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뚫을 내려 부정적 공이 끝나겠네. 네, 그냥 끝나고, 드디어, 마지막 단어, 정적분이 나갑니다. 고생 많았다, 얘들아.